플리코노미,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해가 왔습니다. 미국 대선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후보죠. 이번 1차 TV토론 보셨나요? 서로 비난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래도 선거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11월 선거날까지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점,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경력이 있다는 거죠.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올 경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상해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되면 하던 거 계속 할 테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과 선거 유세 및 1차 TV 토론에서 말한 내용들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경제 분야에서 제일 갈리는 부분들 꼽아봤어요. 첫 번째, 세금입니다.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금을 올려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명 부자 증세죠. 반면 트럼프 이분은 부자든 저소득층이든 기업이든 전부 감세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데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 TCJA라고 감세 법안을 실제로 시행해서 법인세율을 이때 35%에서 21%로 확 낮췄습니다. 이걸 연장할 계획인 거예요. 미국 세금 낮추는 게 우리나라랑 뭔 상관이냐고요? 미국 재정 적자가 심한데 세수마저 없으면 정부가 어떻게 어디서 돈을 끌어올까요? 국채를 발행하겠죠. 그럼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은행채 금리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 은행채 금리가 미 국채 금리를 똑같이 따라가요. 트럼프 당선되면 대출이자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자 메꿀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대안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관세죠.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제품에 최소 10% 관세를 매기고 중국 건 60%는 때릴 거야 이런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당신 때문에 물가가 다시 오르게 생겼어 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 관세, 우리 수출 기업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6월 수출 1위 국가 바로 미국입니다. 반도체, 자동차가 끌어주고 K-푸드, 뷰티 다 난리잖아요. 대미 수출액이 11개월째 월별 최대치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역대 5월 중에 최고, 또 역대 6월 중에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0% 관세 때리면 타격 있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관세 쇼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에 관세 25%, 알루미늄 10% 때린다고 발표하면서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관세는 피했지만 대신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철강 수출 물량이 제한됐고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을 일부 풀어줬습니다. 이때 포스코 같은 철강주, 현대차 같은 자동차주 맥을 못 쳤어요. 다만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훨씬 세게 때리면 반사이익은 조금 기대할 수 있겠죠? 에너지 부문에선 바이든 대통령 늘 그렇듯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자는 입장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TV토론에서 깨끗한 물과 공기 참 중요하다라고는 했지만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써서라도 에너지 비용을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석유 시추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친환경 에너지주는 바이든 수혜주, 전통 에너지주는 트럼프 수혜주예요. 1차 TV토론 이후에 엑손모빌 같은 전통 에너지 기업 주가들은 뛰고 퍼스트 솔라 같은 태양광 기업 주가는 떨어진 이유입니다.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주들도 위험하죠.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인데요. 크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첫날 전기차 보조금 폐기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말할 정도예요. 하지만 IRA 전면 폐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공장 지어서 제품 만드니까 미국 우선주의인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쁠 거 없거든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워낙 여러 군데 투자를 했고 이 중에는 이번 대선에서 표 경합 지역인 미시간, 조지아주 등등도 있어요. 고용 효과도 클 텐데 여기 표심 잘 관리해야죠. 그래도 2차전지 자동차 기업 지금은 투자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누가 되든 원전은 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취임 첫해 2017년부터 당시 미국에선 죽어있던 원전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선언한 대통령이었고요. 지금도 소형모듈 원자로 SMR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저번 의식주 원전편에서 다뤘지만 최근 원자력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백악관에 신설할 만큼 적극적이죠.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지금 보면 공약 불이행률이 53%인데 두 개 중에 하나는 버렸다는 소리죠. 전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나 현 바이든 행정부랑 비교해도 좀 그렇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일정 짚어드릴게요. 7월과 8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지목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아마 바이든 대 트럼프가 될 거예요. 9월 2차 토론이 있고요. 11월 5일 대망의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간선제라서 사실 이날 대통령을 대신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는데요. 선거인단들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다 알고 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때까지는 정치가 증시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